갈래?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day is a new day 배고파 먹방, 쿡방, 뷰티 블록 Whatever you want 신쿡 지금 주인 없는 집에 왔는데요 집이 너무 깨끗한데? 오 미척장 집주인이 지금 일을 하러 가셨어요 저는 얌전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또 내일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쉬어야 돼요 촬영 리허설 왔어요 오늘 리허설하고 내일 라이브 하는데 힘드네요 한 시간 조금 넘게 라이브를 한 것 같아요 약간 홈쇼핑 같은 느낌을 제가 처음 해보는데 아, 오늘 뭔가 제가 텐션이 떨어진 기분? 여기 매니저분들이랑 작가님들이 더 괜찮다고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마음에 안 드네요 일단 저희는 내일 만나요 안녕 제가 원래 여러분 SK 본사도 갔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샵도 갔었어야 되거든요 일정 때문에 본가를 내려가게 돼가지고 행사도 못 가고 머리도 못 자르고 서울에 다시 이사를 와야 되나? 50분 딱 돼서 오늘은 지각 안 했어요 첫 촬영이라 떨리네요 다시 지우고 다시 하고 있어요 다음엔 그냥 생얼로 올려고요 안 돼. 편집자님 편집해주세요. 싫어요. 지금 새벽 3시가 넘어갔어요. 근데 들어가서 또 바로 촬영하는 게 아니에요. 남주 여주분 한 씬은 못 찍고 그냥 가셨어요. 비와가지고. 그래도 찍고 가는 게 다행인지 불행인지. 아니지, 다행이지. 그래. 오. 이거 진짜 울린 것 같아. 피곤하면 눈이 붓거든요 큰일 났다 파이팅 해봅시다 끝까지 샷! 레디! 수고하셨습니다 좀 배터리가 없어가지고요 배터리 있을 때까지 찍을 거야 메이크업을 이제 확인을 했거든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너무 세요 이게 찍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 촬영이 있어요 샐러드를 먹을 겁니다 왜 이게 뭐야 그거 나 진짜 이거 먹고 싶었던 족발이었거든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시키려다가 못 시키 자린고비냐? 거의 돌비만한 쳐다보네 족발 하나 올리고 사채 올리고 아, 짜증나 너 얼굴 찍고 싶어 냄새만 맡아 우리 이게 약간 매운맛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여보세요? 아, 먹어주라고요? 네 알겠습니다 근데 맛있게 먹는다 역시 먹방 기대이네 어? 맛있게 먹는데? 먹고 싶진 않다 무슨 맛이야? 그 약간 찜닭 같은 맛이야? 아이 차원이 다르지 약간 진짜 나쁜 맛이야 약간 설탕 이런 느낌이 더 많이 나는데 간장이나 약간 맛은 좀 줄어들고 그리고 족발의 이제 기름기와 이제 샹 야, 안 먹어봤는데 이렇게 냄새만 맡고 대단하지 않니? 딱 이게 좋아하는 맛이야 이 안에 기름 봐 와, 와, 약간 오양장육 같은 느낌이네 와, 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, 나 아보카도 추가했잖아 에이씨
에이, 너무 건강해. 정말 알프스 산맥이야 거기는. 사실 나 낮에 양갈비 먹었어. 양심의 가책을 덜라고 이걸 먹는 거구나? 어? 양갈비 먹고 물만두 먹고 냉면 먹고 고기가 좀 부족해서 양꼬치 아니 10개 추가했다. 아 어쩐지 네가 죽어도 안 먹는 거야. 네가 그럴 놈이 아니거든. 아, 네가 샌드위치 하나 시켜달랬잖아. 근데 30cm로 시켰지. 와 레전드다 진짜. 솔직히 말해 네가 먹으려고 시킨 거지. 아니 아 근데 잘라서 와? 15씩 와. 그 중에 한 어차피 네가 내일 먹을 거잖아. 지금 먹으려고? 아니 몰라. 새벽에 자다 일어나서 먹을 수도 있어. 난 진짜 내가 장담하는데 한 새벽 한 2시쯤? 어디서 부스덕 소리 들리고 있다. 너 어제 뭐 들었어? 너 어저께 나한테 냉면 걸렸잖아. 그 이틀 전이지. 아 이틀 전이야? 어. 언제 우리 그 모듬전 먹고 술 먹고 들었나? 어. 또 먹었어? 와. 못 들었지. 아니 난 처음에 네가 토하는 줄 알았어. 응. 얘가 토하나? 얘 토 잘 안 할 텐데 이 정도 먹었는데 왜 토하지? 그리고 난 이거 체했나 그랬어. 아 그냥 모른 척 해줘야겠다 창피하겠다 이러고 그냥 잤어. 나는 잤어. 근데 뭐 부스부스 소리 들리래. 아 얘가 속이 많이 안 좋은가 보다 그랬거든? 너 그거 처먹는 소리였구나. 와 나오고 있는 게 아니고 들어가고 있단 말이네. 네 대리님. 아 땡겨졌어요? 아 7시 아연역이요? 알겠습니다. 아 여러분 원래 내일 콜 시간이 8시 반이었거든요? 근데 30분이 땡겨졌대요. 나 눈물 날라. 여기에서 7시 반에 이제 출발하는 걸로 했거든요? 근데 7시에 출발을 해야 된대요. 나 내일 깨워줄래? 내가? 나 내일 출근인데? 내가 널 깨고 다시 자라고? 상대도 없네. 아니 미리 준비하는 거지 아침. 아이, 아침형 인간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술 자야지 이제. 갑자기 먹다가? 뭐? 갑자기? 갑자기 이렇게 종류라고? 다 먹었어 다 먹었어. 네 촬영해서 봐요. 안녕. 어제 말한 대로 7시 눈 추운 것 같아. 이따 봐요.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. 저는 유튜브에서 쿡방 먹방 그리고 뷰티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. 여러분 저는 이제 촬영 끝나고 또 내일 화보 촬영 있어서 그거 준비하러 또 가요. 그러면은 또 내일 봐요 여러분.